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들이 람프엔클레스입니다. 람프엔클레스, 이 소크라테스 아들 이름인데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나요? 아들이 어느 날, 이 아들 람프엔클레스가 어느 날 어머니 크산티페를 향해 소리칩니다. 어머니, 어머니 잔소리는 어느 누구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훗날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 이 안티스테네스가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의 스승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스승.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도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시끄러운 여자일 것이다. 아, 진짜 그 정도의 평을 받았다는 것은 크산티페가 좀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별로 존중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느릿하다, 느물해지다, 느티나무골, 쌀이골, 감잣골, 느티나무 그늘, 플라타노스 그늘, 나무 그늘, 아무 그늘. 네.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느릿하다, 느물해지다 붙어요. 느티나무골 사이셔도 있어요. 쌀이골 사이셔도 있어요. 감자골 사이셔도 있어요. 느티나무 띠고 그늘, 플라타는 아예요. 근데 너스만 더 오예요. 플라타 너스 띠고 그늘, 나무 띠고 그늘. 예.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물망초님의 병원인데요. 자, 병원이요. 병원. 진료실 들어설 땐 살짝이 무서운데 검진실 앞에 서면 결과가 더 두려워. 결과가 더 무서워. 끝난 후 결제 창구는 가슴까지 떨게 해 이래야지. 병원 진료실 들어설 땐 살짝이가 맞지? 살짝이
살짝이가 맞아. 살짝의 방은 살짝이 무서운데, 아 은근히 무서운데, 응? 은근히 무섭지. 은근히 무서운데, 검질실 앞에 서면 결과가 더 무서워. 끝난 후 결제 창구는 가슴까지 떨게. 맞죠? 한방눈이요? 한방눈. 상층권 모인 구름. 아, 저 높이 모인 구름. 장악한 대륙권에 금이 띄고 간 몽둥이들 뭉치고 부서지다. 칼바람 휘몰아쳐니 부딪히며가 아니라 부딪히며겠지? 부딪히며 뛰내린다가 있을까? 없을걸? 뛰내린다가 있을까? 뛰내린다 없을거요? 없어. 부딪히며 내린다 해. 칼바람 휘몰아치니 부딪히며 내린다 이렇게 해야 되죠. 대륙권이 좀 그렇다. 저 높이 모인 그룹 장악한 하늘가에 해. 금이 간 몽둥이들 뭉치고 부서지다. 칼바람 금이 간이 아니라 얼음 에 얼 얼어 칼바람 휘몰아치 부딪히며 내린다. 괜찮아요? 에, 천국이 여기구나. 월급을 감봉시킨 한 시절 주머니가 골목 안 분식집에 눈길 준 한 끼 식사. 가벼운 김밥 한 줄이 천국이라. 천국이라 느낀다지. 월급을 감봉시킨 그 시절 빈주머니 골목 안 분식집에 눈길 준 한 끼 식사. 가벼운 김밥 한 줄이 천국 한 줄을 천국이라 여긴다 이러면 돼. 뭐에 또 있어요? 자술서 딸국질 바람길에 가득한 그리움 보내준 그대 문자. 눈물로 품은 밤에 붉게 핀 단풍잎들이 하염없이 집니다. 하염없이 집니다. 자술서요? 사랑의 자술서. 딸꾹질 바람길에 가득한 그 그리움. 보내준 그대 문자. 눈물로 푼 밤에 붉게 핀 단풍잎들이 하염없이 지네요. 하염없이 지네요. 윤술의 노래 송은이. 시죠. 여인의 발걸음 멈추게 한 달빛 정수리에 와닿으며 속삭여 줄때 가슴
깊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추억. 추억은 다 지난 거지 뭐. 추억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캐키 쌓아둔 그림까지 꺼내도록 그 눈빛 이글거리는 적혀이 쌓아둔 그리움까지 그 눈빛이 이글거리는 호수의 출렁거리 그 눈빛이 적혀이 쌓아둔 그림까지 꺼내요 그 눈빛이 호수의 출렁거림 잔잔하게 그림 그리고 있다. 그 눈빛이 예? 그 눈빛이 호수의 출렁거림까지 호수의 출렁거림까지 그림 그리고 있다. 이래야지. 켜켜이 쌓아둔 그리움까지 꺼내요. 그 눈빛은 켜켜이 쌓아둔 그리움까지 꺼내요. 호수의 출렁거림까지 윤술로 제목을 한 게 안 좋을까? 윤술. 윤술의 노래하지 말고 윤술. 그러면 윤술이 켜켜이 쌓아둔 그림까지 꺼내어 호수의 출렁금까지 그림 그리고 있다. 윤술이. 낙엽 밟은 소리에 고요 깨뜨렸는지 무장무장 저 멀리 달아나듯 희미해져 간다. 소쩍새 구슬픈 울음은 둥근 달의 외로움 달래주기 위한 삼호곡인가? 응? 소쩍새 구슬픈 울음은 저려오는 가슴 한 줄에 한 줄의 편지 네?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처럼 윤술이 주제니까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처럼 저려오는 가슴에 한 줄의 편지 쓰게 한다. 누가? 윤술이. 구름 한 점 없이 떠있는 모습 금방이라도 다다를 것 같아 목 놓아 불러보지만 빵긋 미소 지며 오지 말라고 한다. 마음 한구석에 새겨놓은 그리움. 저 달이 떠오른 시간에 맞춰 발길 옮겨와 일렁이는 물결에 내려앉는다. 해으로 내려앉는다. 윤술에다 초점을 맞춰서 해버리죠. 뭐 윤술에다 초점을 맞춰요. 송은 여인의 발걸음 멈추게 한 달빛 정수리와 닿으며 속삭이줄 때 가슴 깊이 파고드는 추억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윤술이죠. 켜켜이 쌓아둔 그림까지 꺼내어 호수의 출렁거림까지 그림 그리고 있다. 윤술이죠. 낙엽 밟은 소리에 고요 깨뜨렸는지 무장무장 저 멀리 달아나듯 희미해져 간다. 윤술이죠. 소쩍새 구슬픈 울음처럼 저려오는 가슴에 한 줄의 편지 쓰게 한다. 윤술이죠. 구름 한 점 없이 떠있는 모습 금방이라도 다다를 것 같아 목 놓아 불러보지만 방긋 미소 지으며 오지 말라고 한다. 윤술이죠. 마음 한구석에 새겨놓은 그리움 저 달이 떠오르는 시간에 맞추어 발길 옮겨와 일렁이는 물결에 내려앉는다. 윤술이죠. 윤술이 제목으로 돼 있어서 다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네. 자, 홍매입니다. 홍매. 홍매요. 배례장님은 얼마나 기다림에 목말라 지쳐. 어? 저리 멍이 들었나? 저리 멍이 들었나? 정이 멍이 들었나? 버티고 비벼온 세월 끝끝내 감추지 못하고 감추지 못한 채 감추지 못한 채 애달프게 바라보며 살아온 겹겹 쌓인 연정 설레, 레가 의외이죠. 설레. 설레는 봄바람일까? 설레는 봄바람일까? 순간, 마음 넘어가 버렸다. 아직은 아닌데. 설레는 놈 썼잖아, 써먹었잖아. 아직은 아닌데 너무 보고 싶어 목이 타는 건지 가슴이 타는 건지 너무 보고 싶어 목이 타는 건지 가슴이 타는 건지 응? 가버렸다 요거 기쁨도 행복도 오지가 않아 그림과 함께 하다는 붙여요 함께하는 계곡의 폭포처럼 그림과 함께하는 내 마음 그림과 함께하는 내 마음 이렇게 끝내야죠. 읽어볼까요? 자, 홍매입니다. 홍매와 배례장 얼마나 기다림에 목말라 지쳐 저리 멍이 들었을까? 버티고 비벼온 세월 끝끝내 감추지 못한 채 애달프게 바라보며 살아온 겹겹 쌓인 연정 설레는 봄바람일까 순간 마음 넘어가 버렸다 너무나 보고 싶어 목이 타는 건지 가슴이 타는 건지 기쁨도 행복도 오직 하나 그림과 함께하는 이 마음 이러면 되죠 됐죠? 어등산이요. 어등산. 조정본입니다. 잉어가 용되어 승천했다는 전설. 석봉, 황세봉, 한남봉, 임곡동에 걸쳐 있는 산. 높이는 없지만 능선이 길어 평림천과 황룡천이 합수되는 곳 사방 오리나무가 주종이고 신갈 간참 잔목 등굴 식물이 많은 산 산세는 마을 뒷산 같지만 능선에 따라 최고봉 석봉으로 그렇지만 능선은 최고봉 석봉으로 향한다. 지는 석양빛은 광산의 팔경. 지는 석양빛은 광산의 팔경. 광산의 팔경. 산등성이 계곡.
산등성과 계곡이 깊어 한말때 의병활동이 활발했던 곳 활발했던 산 높은 곳이 없어 조망의 최적이던 산 조망이 최적이던 산 김태원 의병장은 동생과 톡을 해서 23명 의병과 함께 힘모아 저항했던 곳 동생과 톡을 해서 그 피 끓는 청춘들의 한이 서린 곳 서려 있는 곳 유유히 흐르는 황룡강 광활한 광산 이거 한이 서린 곳이 또 겹쳤잖아. 그 많은 의병들의 한이 서린 곳. 이거는 필요. 뭐야. 한이 서린 곳이 두 번이나 있어. 응? 피 끓는 청춘들과 의병들의 한이 피 끓는 청춘들과 의병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읽어볼까요? 응? 어등산 고수로 다통이랄까? 잉어가 용되어 승천했다는 전설. 이건 하지 말지. 석봉, 황세봉, 한남봉에 임곡 등에 걸쳐 있는 산. 높이는 없지만 능선이 길어 평림청로, 황룡천이 합수되는 곳. 사방 오리나무가 주종이고 신갈, 갈참, 잡목, 덩굴 식물이 많은 곳, 네? 많은 곳, 곳으로 통일하지. 산세는 마을 뒷산 같지만 능선은 최고봉, 석봉으로 향하고 있다. 지는 성향벗은 광산의 팔경, 산등성이와 계곡이 깊어. 한말때 의병활동이 활발했던 곳, 높은 곳이 없어 조망이 최적이던 곳. 높은 곳이 없어서 조망이 최적이다고?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김태훈 의병장은 동생과 통을 해서 23명 의병과 함께 힘모아 저항했던 곳, 피 끓는 청춘들과 의병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 이러면 되죠. 짜장면. 하얀 면발은 밤 논두렁처럼 꼬불꼬불. 외식 하러 나가면, 애들부터 부부까지 오징어 몽몽 같은 장국에
장국에 비벼 입과 얼굴을 까만 먹칠을 하며 얼굴에 까만 먹칠을 하며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는 듯이 연방 무언발을 끌어 올린다. 네. 논두렁처럼 꼬불꼬불. 바라만 보아도 배가 부른 정경. 덜어주마는 것, 덜어주마는, 덜어주마 해도 한사코 거절하고 아이들의 서운한 표정에 만두 한두 접시 더 시켜 주었지. 그날이 오늘따라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그리워지는 건 외로움일까 보고픔일까 혼자서 벽 보고 앉아 먹는다. 혼자 벽 보고 앉아 먹는다. 밤비 같은 너를 가슴에 담고 두볼 적시며 나선 길은 추억이 노을거리고 빗살은 가로등에 부딪히며 눈물처럼 뚝뚝 떨어진다. 눈물 되어 뚝뚝 떨어진다. 바람에 기드센 그림자 걷는 길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날을 지우려 실없이 미소를 입가에 띄운다. 아,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짜장면. 하얀 손음, 하얀 면발은 밤 논두렁처럼 꼬불꼬불. 메스카려 나가면 애들부터 부부까지 오징어 먹물 같은 장국에 비벼 입과 얼굴에 까만 먹칠을 하며 한 입이라도 더 먹으랬는 듯이 연방 면발을 끌어올렸지.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른 정경. 덜어주마 해도 한사코 거절하고 아이들의 서운한 표정에 한두 접시 더 시켜주었지. 덜어주마 해도 한사코 거절하는 아이들의 서운한 표정에 한두 접시 더 시켜주었지. 만두 한 접시. 그날이 오늘따라 더욱 그리워지는 건 외로움일까 보고픔일까. 혼자서 벽 보고 앉아 먹는다. 밤비 같은 너를 가슴에 담고 두볼 적시며 나선 길은 추억이 노을거리고 빗살은 가로등에 부딪히며 눈물 되어 뚝뚝 떨어진다. 바람에 기대선 그림자 흔들리며 걷는 길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날을 지우려 질없이 미소를 입가에 띄운다. 됐죠? 잘 쓰네요. 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사는 게 힘들어? 그냥 사는 거지. 뭐, 무엇이 힘들어? 속살까지 파고드는 멍울들, 지팡이에 의지한 띄고 채, 강물 따라 걸어가는 저 노목. 이게 뭐지? 요거? 요거요? 강물 따라 걸어간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속살까지 파고들은 멍울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강물 뛰고 따라,
걸어가는 저 노목 잘 썼네요. 오, 괜찮은데? 그래, 괜찮아요. 오, 뒷가시 괜찮은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속살까지 파고드는 멍울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강물 따라 걸어가는 저 노목 아주 좋아요. 아, 점수 좋아요. 예. 소정이님, 이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점수가 꽤 있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아, 이걸 잘 표현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제목 좋고요. 속살까지 파고드는 멍울들 일행 좋고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좋고요. 강물 따라 걸어가는 저 노목 좋아요. 예, 수상할 것 같은데요. 수상할 것 같아요. 예. 뭐죠? 이거는 디카시가 아니죠? 시조예요. 시리고 목말라도 견디며 걸어온 길 헐벗은 가지마다 은은한 미소 품고 봄이면 활짝 피어낸 아름다운 저 모습 목련꽃이라고? 뭐야? 목련 해도 돼. 시리고 목말라도 목마르다가 한다는가요? 목마르다 한다는 애? 목마르다. 뭐 부족한 무엇인가를 갖기를 몹시 바라는 상태에 있다. 목말라도 견디며 걸어온 길. 헐벗은 가지마다 은은한 미소 품고 봄이면 활짝 피어낸 봄이면 활짝 피어낸 아름다운 저 모습. 괜찮은데요? 목련 시리고 목말라도 견디며 걸어온 길이요? 살아온 길, 헐벗은 가지마다 은은한 미소 품고, 봄이면 활짝 피어낸 아름다운 저 모습, 아리따운 저 모습 빼도 되고 나의 텃밭 기다린다 눈 빠지도록 행여 늦게 올까 고개 숙인 채 기가 죽어 있다.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귀쫑긋 가슴 팔랑 이렇게. 네? 밥숟갈 뜨다가도 우리 새끼들 눈에 밟혀 서둘러 산에 오르고 호미로 옆구리 긁어주면 사람같이 꿈틀거리다 바로 선다. 뭐야? 나의 텃밭. 강아지 밥 주듯 뿌려주면 금세 힘이 나는지 파릇파릇 하다 해진다. 코딱지만한 산 중턱의 일터 하루가 달리기 하듯 가버린다. 70평생 단 한 번도 음식물 수거차에 벌어본 적 없어. 매물차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좋다. 지나고 맛있는 걸음을 추게 되니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지, 하늘의 허락 있을 때까지, 쭉 한결같이, 있을 때까지 쭉 한결같이 오르고 올라, 나의 텃밭으로, 가리라. 나의 텃밭으로 가리라. 평생 일터 놓을 수 없으니까 아들딸이 엄마 그만해 하고 아우성대지만 난그 말이 싫어 죽겠다. 아프지 않게 이끌어준 나의 작은 텃밭. 꿈에서라도 만나 일하고 싶다. 좋은데요? 잘 쓰네요. 아주 좋아요. 잘 씁니다. 이충무경이요. 자, 교정.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시조네요. 적군이 쓰러지던 마지막 적군에 쓰러지던 마지막 전투까지 내 몸을 나라에 바칠 마음가짐 다졌다. 쓰러지던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을 돌본다면 국가의 누가 되며 부모는 마음 아파 아들을 칼날에 잃고 아니 눈물 흘렸다. 눈물 칼날에 잃고 아들을 칼날에 잃고 그런데도 칼날에 잃고 아니 눈물 흘렸다. 먹을 것 없을 때는 논밭을 경작했고 전투에 23번 모두 다 승리했다. 나라가 위태로워진 그때서야 제독 됐다. 나라가 위태로워진 그때서야 제독 됐다. 나라가 이틀어진 그때서야 우뚝 섰다 할까? 우뚝 섰다. 머리가 나쁘다고 스스로 탓을 말고 좋은 직 아니라고 불만을 갖지 말라. 불의한 직속 상관의 불이익을 받았다. 자신을 윗사람이 의심할 명분 찾아. 감옥에 갔을 때도 원망을 하지 않아. 임금이 다시 부를 때 다시 한번 맹세했다. 뭐잘 쓰는데요? 이충무공.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적군에 쓰러지던 마지막 전투까지 제 몸을 나라에 바칠 마음가짐 다졌다.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을 돌본다면 국가의 누가 되어 부모는 마음 아파 아들을 잃은 후에도 아니 눈물 흘렸다. 먹을 것 없을 때는 논밭을 경영했고 전투에 23번 모두 다 승리했다. 나라가 이틀어진 그때서야 우뚝 섰다. 나라가 이틀어진
나라가 이틀어진 그때서야 나라가 이틀어진 그때서야 앞장섰다. 앞장섰다. 우뚝 섰다. 머리가 나쁘다고 스스로 탓을 말고 좋은 지가 아니라고 불만을 갖지 말라. 불의한 직속 상관의 불익을 받았다. 자신을 윗사람이 의심할 명분 찾아 감옥에 갔을 때도 원망을 하지 않아 임금이 다시 부를 때 다시 한번 맹세했다. 자, 어디 응모할 것 같은데요? 네, 응모해 보세요. 연가, 연꽃, 취조네요. 설레임, 들썩들썩, 목소리, 마디마디, 지그시 바라보던 기쁜 뜻, 속속들이, 길들여 갈무리하는 타소곳한 그리움, 살가운 정겨움의 단호함, 벌어졌다? 나직이 속살거려 몰입한 그 자태 천반번 여백에 여운 도도하게 아리다. 살가운 정검에 단호함 벌어졌다고? 펼쳐졌다. 살가운 정검에 연간데 살가운 정검에 서로시 젖어 들고 나직이 속살거려 몰입한 그 자태 살가운 정겸에 서로시 젖어들고 나직이 속살거려 몰입한 그 자태 천반번 여백의 여운 도도하게 아리다. 그 한을 알아본다. 가슴 밑 그 온유함. 불어와 너울대는 산허리 바람꽃이 저리도 유연한 모습. 이 사랑을 어쩌리. 좋은데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줄리우님 홍미아 시신 감성 표현이 이뻐요. 세실리아님 홍미아 이미지 멋져요. 영권님 홍미아 시신 멋져요. 짝짝짝. 송원님 오등산 시신 멋집니다. 영권님 오등산 시신 멋져요. 짝짝짝. 네, 줄리우님 한말대라고. 미풍님 시신 멋집니다. 송원님 자장면 시신 멋집니다. 세실리아님 자장면 시신 이미지 좋아요. 영꽃님 자장면 추억이 그림으로 피어오르는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송호님, 미풍님 안녕하세요. 줄리님 외로움일까 보고픔일까 빗사란 가로등에 부딪히며 눈물되어 떨어진다 좋아요. 세실리아님 사는 게 힘들어 사진도 쉬어도 멋져요. 네, 디카시 시시 멋져요.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줄리우님 디카시 사진 시문 멋져요. 송호님 디카시 시신 멋집니다. 영꼬님 치조 시신 멋져요. 짝짝짝 배워봅니다. 송호님 시조 시신 멋집니다. 줄리우님 시리고 몰라도 견디며 걸어온 길 헐벗은 가지마다 은은한 미소 품고 멋져요. 미풍님 시신 멋집니다. 영꼬님 텃밭 새로움의 발견입니다. 시신 멋져요. 짝짝짝. 줄리님 나의 텃밭 근면한 농심 자손 사랑 좋아요. 송호님 시신 멋집니다. 송호님 시조 시신 멋집니다. 줄리님 이충무공 애곡 시심 정의감 좋아요. 세실리아님 시심 시어 멋져요. 영꼬님 시조 시심 멋져요. 짝짝짝. 줄리님 연가 시조 연심 감성 시어 예뻐요. 송호님 시조 시신 멋집니다. 영꼬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세실리아님 연가 시심 시어 멋져요.
네, 영꼬님, 문우님들 경력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실종신고식이요. 실종신고식? 그냥 뭐, 실종신고식? 실종신고 아니야? 꽃노을 품으로 파고드는 만찬의 영가. 한 걸음, 한 띠고 걸음, 내 디디자마자, 자마자 붙어요. 아, 음습한 빛깔로 울리는 전화벨. 부풀린 입술 파르르 떨린다. 어둠에 빼앗긴 노부. 익숙한 흔적 찾기 위해 비바람 쿵쾅거리는 칠흑. 칠흑은 흙이요, 흙. 칠흑 같은 벽 여기저기 두들긴다. 핏발 세운 목을 때 조여오는 조각들이 제멋대로 엉켜 가시처럼 찔러대고 기억의 더듬이 훑을수록 땀내음 적신 밭고랑엔 풀잎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로등 밑에서 훌쩍인다. 기다림은 등골 올가맨 신혈 띠고 속에서 으스름한 울음 도둔다. 흙탕물 뒤집어 쓴저 그림자. 흐물거리는 삽자루. 혀끝에서 흔들거리고. 아, 풀린 다리 헤집고, 빗줄기, 예? 세찬 빗줄기 흐르고 있다. 다리 푼 헤집고 세찬 빗줄기 흐른다. 세찬 빗줄기 흐른다. 잘 썼는데요? 예, 초안이 좋습니다. 실종신고. 바다에 뜨는 별, 꽃노을 품으로 파고드는 만찬의 영가. 한걸음 내디디자마자 음습한 빛깔로 울리는 저 전화벨. 부풀린 입술 파르르 떨린다. 어둠에 빼앗긴 노부. 익숙한 흔적 찾기 위해 비바람 쿵쾅거리는 칠흑 같은 벽 여기저기 두들긴다. 핏발 세운 먹을 때 조여오는 조각들이 제멋대로 엉켜 가시처럼 찔러대지만 기억의 더듬이 훑을수록 땀내음 적신 밭고랑엔 풀리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로등 밑에서 훌쩍이고 있다. 기다림은 등골 올가면 신열 속에서 으스름한 울음 터두고 흙탕물 뒤집어쓴 저 그림자 흐물거리는 삽자로 혀끝에서 흔들거리 에 흔들흔들 흔들흔들흔들 풀린 다리 헤집고 세찬 빗줄기 되어 흐른다. 세찬 빗줄기 되어 흐른다. 이러면 되겠죠? 자, 수학의 기쁨이요. 자, 미풍님의 수학의 기쁨. 수학의 기쁨이요. 그냥 수학하면 안 돼. 수학. 비뚤어진 밭고랑 돈더기. 병든 고추 더이 먹었나. 시감자 잘 잃고. 고랑이의 뿌린터, 잡은 골 뿌림인가? 고추잎 그늘 아래 늦뿌린 무배추, 안학내의 고운정성, 식탁 위 맘밭, 옹기종기 싼 배추 한가득 기쁜. 여기서 그쳐버린 게안 좋아?
한가득 가면 요놈이 위에 올라가서 수학의 기쁨. 여기를 그러면 수학의 기쁨으로 하자고. 수학의 기쁨. 이렇게 하면 되죠. 수학의 기쁨. 수학의 기쁨. 미풍. 비뚤어진 박고랑 둔덕이. 병든 고치 더이 먹었나. 시감자의 자리 잃고 고랑의 뿌린터 잡은 꼴 뿌림인가. 고추잎 그늘 아래 늦뿌린 무배추 안악내 고운정성 식탁 위 마음밭 옹기종기 쌈배추 한가득. 이렇게 하면 되죠. 뭐야? 다 했어? 다 한 것 같은데? 다 한 것 같은데요? 다 해보시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권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세실리아님 영가 시심 시험 어쩌요. 영권님 모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송호님 실종 신고 시심 멋집니다. 영권님 시심 우와 멋져요. 짝짝짝 감동입니다. 배움합니다. 아정님 시심 좋아요. 줄리님 실종 신고 세월의 실종인가요? 맞아요. 세실리아님 핏빛 노을 파고드는 만찬의 영감 멋져요.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세실리아님 수학의 기쁨 이미지 멋져요. 영권님 수학의 기쁨 멋져요. 아름답습니다. 짝짝짝 배움합니다. 네, 줄리님 수학의 기쁨 농심의 결실이죠. 영권님 다 했고, 줄리님 다 했고, 아정님 다 했고, 세실리아님 다 했고, 송호님 다 했고. 네, 소정이님. 소정이님 안에서 주무슈? 소정이님. 아, 그리고 소리님 안 왔어? 소리님? 소리님 결석이요? 소리님 결석인가 본데? 자, 그러면요. 그러면 오늘은요. 강원일보.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가이질은 이렇게 이 인의 시인의 작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 가위질은 이렇게 이 인에 엄마의 엄지와 약지는 사이에서 놀고 있는 손가락들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닥의 힘이다. 엄마는 매일 아침 낮은 간판 아래 무릎을 꿇는다.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하며 집을 나와 미장원 열쇠 구멍이나 찾는 엄마. 날이 마모된 커트용 가위가 정수리에서 밀려나온 머리카락을 씹는다. 언젠가부터 바발도 즐기다던 아버지처럼 잘근잘근 이로 뭉갠 머리카락을 토한다. 중심에서 멀어진 것들은 잘라내야 한다는 생각. 아버지가 다니던 석재 공장에서도 돌가루처럼 번져갔던 걸까. 남편의 까맣고 윤기 나는 직장을 두동강 내는 엄마의 가위질을 타다는 점쟁이. 두 눈 뒤집힌 말들. 미용실 바닥에 쌓인다. 가위질하는 두 손가락 사이에서 졸고 있는 검지나 중지보다도 가늘어진 아버지를 자를 때가 왔다는 통보가 왔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다 오던 날 엄마는 가위가 돌아간다고 했다. 손가락이 자꾸만 구멍에서 빠진다고 아버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돌아가셨는가 봐 아버지가. 안타깝네요. 네. 자, 이번에는 한국문예문학상 수상작 행운목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오시고. 한국문예문학상 수상작 행운목 덕은. 아버지는 1년 계약직 접시물에서 일한다. 얄팍한 물빛에 악착같이 뿌리 내려보지만 새소리 하나 깃들지 못한다. 토막토막 잘려나가
초록 영업실적에 성실한 잎을 내면 잘릴 때가 다가온다. 정 붙일만 하면 좋게 나는 것이 인생이고 잘려야 다음 접시로 넘어가 일할 수 있다. 그나마 살아있어 취업하는 것이 행운이다. 7년을 기다리면 핀다는 내 집 마련 같은 꽃,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한다. 약속을 실행한다. 행운목의 꽃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편안한 쉼 보내시고 또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그리고 127살까지 건강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is you. 아정님, 교수님 목 아프시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정님, 문우님들 굿나잇. 세실리아님, 교수님, 문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영꼬님, 교수님, 문우님 수고하셨습니다. 깊은 밤 편안함 쉼 되십시오.